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에도 다뤘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새벽에 다뤘던 내용과 유사하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그 흥정과 밀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흥정하고 밀약하고 이게 우리 삶에서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죠. 그럼 평행 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서가 네 개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세 복음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과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거기 26장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좀 평범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6장 14절 마태복음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한 단어를 더 넣었는데 굉장히 유다에 대한 어떤 경멸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팔았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얼마입니까? 은 30이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은 30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은 30이 얼마나 되는 돈이기에 스승을 팔아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계산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 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종 한 사람의 값으로 은 30을 달아주게 돼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유다가 스승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값이 종 한 사람 값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은 30을 데나리온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화폐 단위였던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성인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120데나리온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스승을 판 돈 그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기억 못하시면 어떻게 300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 그래서 유다가 막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낭비하다니 이러면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바친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120데나리온의 스승을 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오늘 아침에 얘기했나요? 어제 아침에 얘기한 것 같으네. 이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는 그냥 이렇게 글자로 쭉 읽지 말고 장면 장면 스냅샷처럼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려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면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바로 앞에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은 그 여인의 모습과 스승을 팔아먹고 120데나리온 은 30냥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게요. 이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는 이렇게 장면 장면 그런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 굉장히 감동이 남달라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장 3절에 보면 분을 냈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거짓 명분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는 120데나리온의 스승을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짓 명분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종교에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무래도 가장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 계산하고 장부 정리하는데 아주
탁월했던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를 제치고 이 유다에게 장부와 회계를 맡길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는 꽤 세상적으로 치면은 괜찮은 제자였어요. 능력 있고 신임을 받을 만한 그런 제자였어요.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팔았다면 왜 은 30밖에 안 받았나? 왜 12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받았을까? 여러분 돈 때문이라면 더 크게 흥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유대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더 큰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고작 120데나리온이었을까? 그렇게 보면 유다는 실은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것 같진 않아요.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는 호사가들은 유다가 스승을 배신한 까닭을 어떤 정치신학적인 입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지 돈 때문에 팔았다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가 가고자 한 그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반감과 분노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저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성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자제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과 마주해 보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거니? 너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할 거니?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배반할 수 있고 예수를 떠날 수 있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작가는 비극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한 존재는 많지만 인간보다 더 이상한 존재는 없다. 여러분 적나라한 얘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이상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고작 120데나리온에 스승을 팔아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유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가져다 세우는 거예요. 내 실존은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이 시간 그 유다의 자리에, 그 베드로의 자리에 자신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 벌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상응하는 그것과 대비되는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입니까?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경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부인 정도 한 거지 유다는 팔아먹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돈 받고 부인한 거 아닌데 유다는 돈을 받지 않았느냐, 뭐 유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경중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질이 더 나쁘고 좋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마다 열두 제자 말고 세 명을 데리고 가실 때 꼭 베드로가 있었어요.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근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은요, 유다와 베드로는 죄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반석이 됐던 이 사람이 된 것과 그리고 유다는 목을 메어 죽어버렸던 이 차이가 죄질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후회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데 차이가 있어요. 실수와 회개 그리고 실수와 후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진 후에 회개하느냐 후회하고 포기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창에 찌르고 그리고 그 실제로 못을 그 손과 발에 박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병정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나눠 가지면서 제비뽑기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당신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조롱했던 그 로마의 병정들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룟 유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에베소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큼 넓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도록,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길이가 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사람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죄인들을 높이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세례받고 죄 씻음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전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이례적 회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깊이 통회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49쪽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비참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 아시겠죠? 여러분,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죠. 그런데 어때요? 살아보니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내가 죄 앞에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만 그런 거 아니로구나. 바울도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일 중에 죄가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서 하는 생각, 살면서 하는 행동 가운데 죄가 아닌 게 하나라도 없다는 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박옥수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특징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전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구원받고 나면 그게 아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던 일들이 대수로워지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던 것이 마음에 꺼림직해지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하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던 것이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작은 먼지, 작은 흠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괴수가 아니라 죄에 더 민감해진 거예요. 죄에 더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죄에 민감해지셔서 그 죄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의 로마서 7장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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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y, my, my. I, my, I, my, I, my. 7장은 온통 나예요. 나는 죄짓지 않고 싶었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 계속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8장에 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라고 고백한 이후에 8장에 가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기쁨을 노래해요. 근데 8장에 가면 나라는 단어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변할 때 그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유다처럼 스스로 형 집행관이 되지 말고, 스스로 목매지 말고, 스스로 자기네 삶을 목조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씻어지고 죄가 정결해지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에 펠릭스 쿨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 행복한 죄. 여러분 이게 형용모순이죠. 행복한 죄. 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인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게 기쁨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괜히 감정적으로 기분상으로 후회하고 자책하고 괜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서 끔찍한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오는 금요일에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적어 그것을 불태우는 그런 예식, 하나의 퍼포먼스일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